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면 좋을지 주력 종목 함께 살펴보시죠. 오늘은 서영원의 주력 종목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 연결돼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, 전문가님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오늘 어떤 종목 살펴보고 계십니까? 네, 오늘 제가 좀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은요. 첫 번째로는 특수건설 보고 있고요. 두 번째는 서울반도체. 세 번째는 지난주에 이어서 삼화네트워크 뭐 추가적인 상승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코스맥스 보고 있습니다. 네, 좋습니다. 이 가운데 어떤 종목 더 살펴보면 좋을지 주력 종목 선정해 주시죠. 네,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좀 변동성도 크고 미국 시장도 흔들리는 흐름들이 나타나주다 보니까 좀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종목 선정에 있어서 좀 명확한 좀 이슈와 그다음에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첫 번째로는 좀 특수건설이라는 종목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특수건설 같은 경우에는 좀 정책적으로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살펴볼 수 있는 좀 종목이다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철도와 도로, 그다음에 지하 횡단 구조물에 대한 특수 시공을 하는 건설 업체다라고 좀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최근 뭐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는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지하철 지하화와 1호선 지하화와 그다음에 경부고속도로 지하화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각 대선 후보들의 정책적으로 발표가 이어진 상황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누가 되든 어쨌든 좀 수혜주로서 좀 기대감을 좀 가져보실 수 있는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종목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이 이렇게 큰 종목은 아닙니다. 그렇기 때문에 실적으로서 좀 접근하기보다는 좀 정책적인 이슈로서 좀 접근해보는 전략이 좋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요. 장기적인 투자 관점보다는 기술적 눌림목 자리를 공략해서 단기 시세를 좀 노리는 전략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렇지만 좀 안정성도 좀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유보율이 1000% 넘는 흐름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큰 무리가 있는 종목은 아니라는 점에서 특수건설 좀 단기적인 성향으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두 번째로는 서울반도체라는 기업을 좀 보고 있습니다. LED 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 있을 텐데요. 최근 들어서 이제 자동차나 IT 쪽에서의 UV LED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자동차 할로겐 등을 이제 LED로 전환이 되고 있고 앰비언트 라이트도 좀 장착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리고 자율주행에 필요한 LED와 미니 LED TV 생산도 역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. 서울반도체의 경우도 실적이 좀 발표가 됐습니다. 4분기 실적 자체는 영업이익이 좀 영업 손실을 기록하면서 좋지 못한 흐름들도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원자재 가격과 물류비 상승에 따른 부분이지 지난해 매출이 1조 3천억을 기록하면서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기록했다라는 점들을 기대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고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본다라면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현재 가격적 메리트는 충분히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. 주봉과 월봉상으로 봤을 때 최바닥 자리에 놓여 있다라는 점을 기대해 보신다라면 서울반도체는 좀 장기 투자 관점, 특수건설은 좀 단기 투자 관점에서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말씀도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